안녕하세요, 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상공인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자판기가 삼성의 그 공유경제라는 그런 자판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쓴 순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걸 짚는 순간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그냥 공간이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그 자판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박진석 대표님과 함께 잠시 이 합병 공유의 마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크알마트는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말,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장사를 하지 않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소상공인들의 그 한평에 있는 그 공간들,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4대 QR마트를 통해서 부가 매출을 통해서 이 좀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을 해보자고 상인들끼리 뭉쳐서 일단 판교부터 먼저 실험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부터 또 다른 지역으로 저희는 올해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1.0 모델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매대가 이제 좀 더 발전한 2.0 모델이 네, 예, 지금 나와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1.0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 시연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1.0 버전은 직접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요. 2.0 버전은 고객이 제품 손을 대면 바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폴리스를 지금 이렇게 집으셨더니 이렇게 아, 네, 프로폴리스 나왔죠. 오늘 만약에 판교에서 만약에 설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설치를 하고 싶은 소상공인들 언제든지 저희 판교에 가면 노크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유효 공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연락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공간만 확인해서 유효 공간만 있다면 원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다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이게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수익 여부를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는 그 판매 매출의 30%를 소상공인들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하루에 만 원짜리 10개를 팔면 20일 근무를 했을 때 60만 원 정도의 한 사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한 사람 인건비를 낼 수 있다는 건 지금 그냥 유휴 공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로 신청하면 한 사람분의 인건비가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판교를 시작한 거고 저희는 판교를 시작으로 다음 인천, 송도, 그 다음에 구로구까지 해서 전국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 거고, 공공기관들이나 지자체랑 지금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지원을 통해서 빨리 확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